2차 대전 참전 경험이 있었던 노련한 전차병들이었기에 금세 침착함을 되찾았다. 미군 전차병들은 서로가 서로의 전차로 다가오는 중동군을 향해 서로 기관총 사격을 가했다. 전차 안에서 서로 무선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기관총 사격을 해줬던 것이다. 2차 대전 당시 미군의 기갑 부대. 냉정하게 말해서 2차 대전 당시 미군의 기갑 부대는 소련군의 기갑 부대보다 더 강력하다고 하긴 좀 어려웠습니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된 후 본격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독일의 티거와 판터. 이때부터 미군의 셔먼 전차는 무수하게 터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미군은 강력한 티거와 판터와의 질적인 격차를 압도적인 물량과 항공대의 지원으로 밀어붙이는 전술로 대응했습니다. 이런 전술 때문에 미군 무기의 개발 및 공급을 책임진 AGF는 M4 셔먼 전차로 전차 생산을 단일화했습니다. 일선에서는 독일의 티거와 판터에 맞설 수 있는 중전차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AGF는 이것을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결국 미군의 M4 셔먼 전차는 티거와 판터에게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종전 무렵이 다 돼서야 M26 퍼싱 전차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티거와 판터에 대항할 수 있는 전차가 등장한 셈이었지만 전쟁은 이미 거의 끝난 상황. 때문에 M26 퍼싱 전차는 많은 활약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 육군 지휘부는 이제 티거와 맞짱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전차를 보유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M26 퍼싱 중전차, M4 셔먼 중형전차, M24 채피 경전차를 조합한다면 그 어떤 지상전에서도 미군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 육군 지휘부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판터와 티거를 그나마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군 전차들이 아니라 소련 전차들이었다는 사실을 미국은 생각조차 안 했던 것입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군은 자신들의 전차 성능이 소련의 전차 성능보다 뒤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구나 미소 간의 냉전이 점점 심해져 가던 상황이라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급하게 신형 전차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의 분위기는 군비 축소 분위기 때문에 신형 전차를 개발할 예산 따위는 아예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미 육군은 M26 퍼싱 전차를 업그레이드하여 신규 전차를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1948년 8월부터 작업에 들어가 불과 4개월 후 M26 퍼싱 전차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가솔린 엔진과 변속기를 업그레이드한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949년부터 M46 패튼이라는 이름으로 양산이 시작되었습니다. M46 패튼 전차는 M26 퍼싱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기에 그 외형이 비슷했습니다. 90mm M4 A1 주포를 장착, 그리고 유효 사거리는 약 1.3에서 1.7km에 달했습니다. 속도는 시속 48km, 810마력의 신형 엔진을 장착한 덕분에 힘은 충분했지만 항속 거리가 130km에 불과할 정도로 기름 먹는 하마이기도 했습니다. 머지않아 M46 패튼 전차는 전혀 이상치 못한 곳에서 벌어지는 실전에 투입될 운명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전면 남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초반 전장의 주인공은 단연 소련제 T-34 85 전차. 전쟁 초반부터 국군은 T-34 85 전차로 인해 전차 공포증에 빠질 정도로 철저하게 유린당합니다. 그리고 미군 또한 T-34 85에게 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미군에게는
최신 전차인 M46 패튼 전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의 M46 패튼 전차는 단 한 대도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미군은 너무나 급한 나머지 채피 경전차로 북한군의 T-34-85를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미군은 북한군이 쓰고 있는 전술이 전차가 주인공인 독일군식 전격전이라는 것을 한참 후에야 깨달았을 만큼 소련제 T-34-85의 성능과 북한군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국군과 미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치열한 방어전을 벌이고 있던 1950년 8월 8일 드디어 이날 M-46 패튼 전차로 구성된 제6전차대대가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패튼 전차는 장갑 두께가 T-34-85의 2배에 가까운 102mm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주포의 구경도 T-34-85의 85mm포보다 큰 90mm였습니다. 때문에 북한군 전차는 M-46 패튼 전차와 만나면 거의 일방적으로 학살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M-46 패튼 전차는 대규모 전차전을 치를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북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대로 전쟁이 끝나버렸다면 M-46 패튼 전차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고 감격스러운 승리를 거두며 한국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M-46 패튼 전차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공격해오는 끔찍한 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중공군이었습니다. 1950년 10월 25일 평안북도 운산까지 진격해 올라간 미군과 국군. 바로 이 평북 운산에서 중공군 1차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M-46 패튼 전차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중공군을 막아내며 아군이 후퇴할 시간을 벌어줘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패튼 전차들이 손실을 입게 됩니다. 당시 서부전선에서 진격 중이었던 국군 1사단장 백선엽. 그는 상급자인 미군의 밀번 군단장과 각별한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분 때문에 장비 지원에 꽤나 인색했던 미군은 M-46 패튼 전차 5대로 이루어진 전차 소대를 국군에 지원해줬습니다. 때문에 백선엽의 국군 1사단은 다른 국군 부대엔 없었던 전차 부대와 함께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5대의 M-46 패튼 전차들은 전방 정찰을 위해 앞장서서 진격했고 그때 처음으로 중공군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김정권 국군 1사단 12연대장의 회고. 전방 정찰을 나갔던 미군의 패튼 전차들은 꽤 시간이 지난 후에야 돌아왔다. 그런데 돌아오는 전차들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5대의 전차가 돌아왔는데 2대의 전차 색깔이 마치 빨간 페인트를 뿌린 것처럼 온통 시뻘겋게 변해 있었던 것이다. 너무나도 끔찍했다. 그 빨간색은 모두 중공군의 피였던 것이다. 알고 보니 중공군들은 산속에 숨어서 아군을 기다렸고 가장 선두에서 진격하던 2대의 패튼 전차에 우르르 덤벼들었던 것이다. 중공군들은 수리탄 공격을 가하기 위해 전차에 육탄으로 덤벼들었다. 벌떼처럼 달려드는 중공군 병사들을 본 미군 전차병들은 공포에 질려버렸지만 2차 대전 참전 경험이 있었던 노련한 전차병들이었기에 금세 침착함을 되찾았다. 미군 전차병들은 서로가 서로의 전차로 다가오는 중공군을 향해 서로 기관총 사격을 가했다. 전차 안에서 서로 무선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기관총 사격을 해줬던 것이다. 앞에 있는 전차에 중공군이 달려들면 뒤에 있는 전차가 사격을 가했고 뒤에 있던 전차에 중공군이 달려들면 앞에 있던 전차가 기관총 사격을 가하는 식이었다. 이렇게 정말로 잔인하면서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M-46 패튼 전차들은 미친 듯이 덤벼드는 중공군을 모두 사살하는 데 성공했다. 전차 두 대가 온통 새빨갛게 변한 이유는 바로 이런 사정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핏빛으로 변한 전차에서 한 미군 전차병이 뛰쳐나왔다. 그리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매달리기 시작했다. 이상한 소리를 내지르는 그 미군 전차병은 미친 듯이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미군의 전차 소대장이 뛰쳐나와 그를 쫓아가기 시작했다. 소리를 지르며 내달리던 전차병을 향해 전차 소대장은 몸을 날렸고 마치 미식 축구 선수처럼 태클을 하여 그 전차병을 붙잡을 수가 있었다. 알고 보니 그 미군 전차병은 정신이 나가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중간군이 탱크를 향해 좀비처럼 달려드는 상황에서 탱크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미군 전차병은 공포감으로 인해 완전히 미쳐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무섭게 덤벼드는 중공군과의 전투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만일 중공군이 이런 식으로 수백 명씩 근거리 육탄 돌격을 해온다면 M46 패튼 전차는 기동성을 전혀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미군이 중공군에게는 없는 최신 전차를 갖고 있었음에도 왜 중공군과의 전투가 그토록 힘겨울 수밖에 없었는지 구독자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이후 벌어지는 미군과 국군의 기나긴 후퇴. 그 후퇴의 과정에서 평양의 군용열차에 적재되어 있던 미국에서 방금 건너온 따끈따끈한 M46 전차들이 중공군에게 통째로 노획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공군을 동원해 폭격까지 가했지만 모두 파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아군이 다시 북으로 진격하기 시작했던 1951년 2월 미군이 중공군의 공격을 처음으로 막아낸 지평리 전투가 시작됩니다. 지평리 전투에서 벌어진 M46 패튼 전차의 드라마틱한 활약은 지난 컨텐츠인 지평리 전투 컨텐츠에서 매우 자세히 다뤘으니 시청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951년 7월 이후부터 본격화되는 오지전. 오지전이 시작되자 M46 패튼 전차는 이동 포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땅을 파낸 후 그 흙을 앞쪽에 쌓은 다음 전차를 이동시켜 포를 하늘 높이 쳐들게 하여 곡사포 방식으로 화력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M46 패튼 전차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활약을 했던 M4, A3, E8 셔먼 전차.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1957년 2월 14일부로 같은 날 퇴역했습니다. 이제 미군에게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M47 전차와 M48 전차가 배치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소 냉전 때문에 태어난 전차 그리고 예산 부족 문제로 허싱 전차의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전차 때문에 M46 패튼 전차는 다음 단계를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했기에 전쟁이 없었다면 더 빨리 사라졌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M46 패튼 전차는 패튼 시리즈 최초로 실전 참가 기록을 남기며 한국 전쟁하면 떠오르는 전차가 되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